자, 크로커 선수 자기 소개하고 이제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 로스터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크로이성입니다. 근황은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숙소에서 연습만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발표됐지만 이제 NCK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잖아요. 네. 그좀 어떤 것 같아요? 하루에 이제 3경기씩 이제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리그를 하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네. 좀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대회를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 IM 때였는데, 뭐, NAB라던가, 그런 걸 했었었는데, 이게, 대회하는 느낌이 그렇게 막 엄청 현장 분위기처럼 그렇게 잘안 느껴져서, 솔직히 조금 온라인 경기를 안 했으면 좋긴 했었는데, 예,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라,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 1라운드를 되돌아보면 이제 5연패를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4연승으로 해서 이제 4승 5패로 마무리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땠는지 좀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좀 어떤 부분은 좀잘된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계속 첫 경기를 이기고 져서 조금 첫 경기를 이기면서 조금 마음가짐이 뭐 2경기 들어갈 때 조금 해이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너무 아쉽다. 1승을 좀더 빨리 했으면 승수를 좀더 높였을 텐데 그냥 그런 게좀 아쉽다. 그것도 뭐였죠? 그다음에 이제 연승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 잘된것 같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연승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도 찾고 승리의 공식도 좀 알아가면서 모순 캐릭이 좋고 좀 이게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된것 같아요. 그 경기 이거는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제가 커뮤니티로 질문 받았는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대벌레 듀오 둘이 네. 페이커였으면 우승했다 질문에 신나게 오를 들었다. 기분이 어땠는가? 그게 뭐예요? 난 알아요,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그럴만해요. 솔직히 그 친구 아니었으면 우승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벌레 두고 둘이 누구예요? 그거 프레이즈맨.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었어요. BLG 메테오 정글러. 정글러는 나 때문에 포텐이 터진 거다. Yes or no? 반반. 반반. 솔직히 그 친구가 스프링 때는 좀뭐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썸머 막 이렇게 성장이 되게 잘 됐어요. 그 친구가. 성장을 잘했어요. 어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중국에서 상대했 이거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아, 있을 수 있겠다. 중국에서 상대한 레이와 같은 팀 레이의 차이점. 중국에서 지원이를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요? 딱 갔을 때 지원이가 쉬어가지고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본인은 공격적인 픽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수비적인 픽을 선호하나요? 솔직히 누가 맞고 있는 걸 좋아해요. 저도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또 LCK와 LPL의 차이점은? 좀더 교전이 많고 좀더 싸울라 그런다? 좀 되든 안 되든 일단 어떻게든 싸우려고 한다? LCK는요? 그래서 좀, 아, 뭐, 이 정도 주고 크자. 이런 게 크죠, LCK는. 네, 중국 자체는 그냥 오브젝트에서 거의 무조건 싸움을 한다든가. 조금 더 교전이 많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슬럼프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노래방 제외. 그때는 솔직히 휴식이 답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무리 게임을 잡고 있는다고 해도 이게 안 풀릴 때는 안 풀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그냥 느긋하게 좀 휴식을 취해라. 질문은 지금 KT 초반 오더는 누가 하나요? 쿠로 선수인가요? 초반은 다 같이 좀 라인 상황 콜하면서 정글러의 상황 뭐
동선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하고 어디 쪽으로 할지 하는 좀 다 같이 하는 편이에요. 팀 순위 상승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희들끼리의 좀 뭐라 해야 되나 연대감이 좀 더 생겼어 그렇다? 자신이 현재 LCK 몇 등 미드라이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는 6등이니까 6등 미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패 첫 승 했을 때 나왔던 액티비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단 뭐라도 해보는 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방탈출도 잘 가서 그냥 재밌게 좀 풀고 오고. 근데 그때 그 시기에 이제 울프 선수인가 개인 방송에서 KT는 액티비티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영향이 있었나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습, 숙소, 밥, 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희들끼리의 뭔가를 만들어서 좀 분위기도 업시키고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연대도 좀 생기고. 이게 질문을 이어서 하자면 이제 방탈출 카페를 갔잖아요. 네. 가서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 썰 같은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내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7명이니까 셋, 넷으로 나눠졌어요 일단. 그러고 이제 뭐 못 풀거나 더 늦게 나온 쪽이 뭐 밥을 사기로 하자 이랬는데 이제 먼저 나온 팀이 있고 또 그 후에 나온 팀이 있잖아요. 근데 둘 다 풀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분한테 진짜 풀어서 나왔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아직까지의 또 진실과 거짓이 좀 섞여 있다 그것에. 그 풀어 나왔다고 거짓을 한 그 멤버는 누군가요? 그때 멤버가 투신. 그때 멤버가 뭐냐 누구냐 기억이 안 나네. 투신, 레이, 소환 이렇게인가? 이렇게 세 명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 KT 이모님 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팀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팀의 밥이 가장 맛있는지. 저는 솔직히 처음 IEM 팀 빼고는 다 맛있었어요. 나진, 락스, 아프리카, 지금 KT, 그리고 뭐 BLD는 좀 논외로 치고 다 맛있었어요. 솔직히 이게 좀 민감하긴 한데 좀 빠른 구사라서 좀 군대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 같다. 좀 프로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요. 프로 생활을 솔직히 얘기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빠른 구사라서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제가 만약에 93에 태어났으면 올해까지밖에 못 했나? 아무튼 그렇고 빠른 구사라서 내년까지인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할 시간이 있어서 빠르니라 다행이다. 그 방탈출 카페에서 누가 캐리 했어요?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나? 솔직히 또이또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쿠로 선수가 팀의 주장인가요? 네. 어떻게 팀 분위기를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형, 저는 항상 저 성격에 맞게 조금 재밌게 조금 장난스럽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누가 가장 말을 안 들어요? 김준영이가 아닌가. 눈치 보는구나. 만약에 만약에 구 락스 멤버들이 다시 합치자고 하면 합치다 안 합치다. 2부에서 챌린저스 리그에서 합치자고 하면은 할 의향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올드 게이머들에 대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좀 어떤지 좀 궁금하다네요. 그냥 좀 동질감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냥 오랫동안 만나서 적으로 막 이렇게 대립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잘 됐으면 좋겠고, 좀더 오래오래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더 오래 만나고 지내고, 좀뭐 이제 좀 오래 얼굴을 맞댄 사이니까, 좀뭐 군대라든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좀 연락을 좀 하면서 그래도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페이커한테 우와 미친놈인데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게 뭐예요? 그때 그말 그대로. 아. 그 최근에 RCK 봤어요? RCK. 그 연습을 하느라 못 보긴 했는데 그냥 짤방이나 막 이렇게 막 SNS나 뭐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많이 듣고 보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 멸망전에 구락스 멤버들이 참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조금 친한 형, 동생, 친구라서 맨날 아니고 좀 연습 끝나고 나서 이제 쉴 때나 뭐밥 먹을 때나 좀 솔랭 돌때 보러 좀 가요, 연습하는 거 보러. 그냥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더라고요.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빅토르, 이코어템, 루덴하고 리치베인하고 뭐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루덴이요. 이유가 있다면. 일단 쿨감 10%가 좀더 크고, 그리고 이코어 떴다고 빅토르가 막 리치베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치베인으로 엄청 막 카이팅하고 막 그런 캐릭이 아니라서 오히려 루덴이 좋다고 생각해요. 폭딜로. 축구는 어떤 팀을 좋아하시나요? 전 축구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때 딱 제가 어렸을 때 2002 월드컵 때 그때밖에 잘 몰라요. 스프링 시즌 예상 순위를 말해주세요. 스프링 끝날 때 순위 적어도 5위 안. 이게 많이 나왔던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4연승 중에서 리그가 중단이 됐잖아요. 이게 네. 기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승하다 보다가 중단이 되면 꺾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진 않았는지. 그게 제일 아쉽긴 하죠, 솔직히.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5연패 한 다음에 4연승을 해서 기세를 팍 탔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중단된다고 하니까, 아, 이게 뭐냐, 우리 딱, 중단되기 전, 그때가 저희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핀. 또 마지막 경기하고 이틀 뒤면은 또 대회고, 또그 당시에 3일 뒤면 또 대회인데, 그런 식으로 좀 기세를 타서 그랬으면 연승을 계속 이어나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중단되니까 너무 좀, 크게 아쉬웠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 이제 하루에 세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네. 갖고 있던 사이클 그런 것도 다 뒤죽박죽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우려는 있나요?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회 날이면은 이제 조금 푹 자고 씻고 나서 대회장을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뭐 세팅을 하고 이제 딱 기다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냥 뭐 일단 씻기 하겠지만 유니폼을 입고 하나요? 그 LPL은 입고 해요. 아, 그래요? LCK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랑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맨날 연습하는 자리에서 스크림도 뭐 연습을 하니까 대회 때는 진짜 엄청 긴장해서 하나라도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스크림은 뭐라도 더 해보고 뭐 실수하고 실수가 나오면 고치려고 하잖아요. 스크림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괴리감이 좀클것 같긴 해요. 대회랑. 수없이 많은 프로 생활을 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이분은 딱 기억 남는다 하는 팬은 누가 있어요? 팬이요? 솔직히 다들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왔었던 팬분들이라고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딱 꼽을 순 없는 것 같아요.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 거 그냥 남자 팬분들은, 여성 팬분들은 허그를 못 하잖아요, 저희들. 근데 남자 팬분들은 그냥 서슴 없이 막 허그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으시니까 그런 거.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저번에 이제 제가 레이 선수 인터뷰 하러 갔었잖아요. 네네.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숙소 위치가 털렸어요. 아, 네네, 혹시 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했어요?
솔직히 그 여의도 쪽에 엔젤리너스 마크가 있고 그쪽에서 생활한다 하면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엔젤리너스가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근데 저희가 이쪽으로 한강뷰, 한강 쪽으로 이사를 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구나. 한강뷰 하면은 딱 여기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부먹 찍먹. 저는 처먹. 어? 처먹이요, 처먹. 아, 그냥 먹는다. 예, 네, 안 가립니다. 해외 대회에서 이제 LPL에서 이제 루키나 지금 이제 핫한 도이비 선수 상대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단 도인비 선수가 제 생각외로 조금 힘들었어요. 루키 선수는 이제 그냥 생각한 대로 조금 할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인비 선수를 이제 한국에서 뛴 적이 없잖아요, 도인비 선수가. 그쵸, 그쵸.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는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근데 딱 가서 딱 해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워낙 그럼 도이미선은 워낙 챔피언 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측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저도 챔피언 폭이 넓은 편이긴 한데, 그 친구는 진짜 아예 막 사파를 엄청 잘해서 이상한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같은 팀에서 뛰었던 피넛하고 크레이머 선수가 LPL에서 조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좀 그걸 봤을 때 어떤 네. 느낌이 들었어요? 경기를 맨날 보는데, LG 듣거나 이제 저 BLG나 좀 중국에 친한 친구들 거나 이렇게 다 보는데, 확실히 조금 지면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왕호가 다시 살아나서 맞아요. 잘 이기던데? 이제는? 다시 졌어. 네, 그거는 봤는데, 뭐 다시 살아나서 이길 수 있다, 계속 이길 것 같아요. 연패할 때와 연승할 때 차이점은 뭔가요? 연패할 때는 진짜 뭐 스크림이 잘 되면서,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스크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대회 때나 뭐 이런 거는 지더라도, 아,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 이 정도 한다, 막 이러면서 이 희망감? 기대감? 그런 게 있어요. 자신감.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없이 막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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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대회 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스크림조차도 지면서 막 분위기가 더안 좋아지고, 막 그냥,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현재 팀 분위기 좀 어때요? 지금은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냥 분위기도 좋고 나쁘지 않은 것 KT 7명 중에 본인의 외모는 몇 등이다? 같아요. 외모요? 저는 뭐 항상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만 빼면 1등.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탑이 마린 아니면 듀크, 원딜이 뱅이었으면 롤드컵 우승했다 안 했다? 못한다. KT요? 모르겠어요. 이게 KT인 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는 거라서. 뭘 롤드컵 우승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쉽게 했으면 이미 두 번은 했지. 스프링 1라운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미드라이너는 누구였나요? 솔직히 없어요. 지금 이제 선수 생활 보면 에이징 커브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비껴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못해진 걸 하는데, 이제 쿠로 선수는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봤을 때 롤판 선수 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이쪽 저희 게임판도 솔직히 재능 예체능 쪽 그런 쪽이잖아요. 아니, 저도 미술이나 뭐 노래 이런 거, 피아노 같은 거다 배워본 입장으로서, 예체능 쪽은 솔직히 재능이 거의 한 8, 9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은 한 2, 30%. 근데 이제 노력을 엄청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져도 잘 하더라고요. 저는 좀 재능충이기 때문에 나이 막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이제 막 프로게이머나 다들 막
주변에서 다 나이 걱정, 나이 걱정, 나이 걱정 하면서 아, 너 나이 괜찮냐, 뭐 젊었을 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늙으면 뭐 손 굳고 머리가 안 된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런 게 많잖아요, 말이. 뭐 그거야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만 솔직히 롤이란 게임이 그렇게 막 나이를 탄다라고는 말을 잘 못하긴 못해요, 제가 볼 때. 만능형 미드라인은 평가에 있는데 본인은 어떤 스타일에 가까운가요? 만능형이라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좀 팀적인 미드라이너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광명 불꽃턱이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생긴 원인이 뭐 저는 그냥 항상 게임을 하는데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악성 막 그런 댓글을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팬분들이 그 말 하더라고. 너 씨 나한테 맞은 적 있냐? 쿠로한테 맞은 적 있냐? 그러면서 그런 게 많이 막 이렇게 막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뭐 광명 불꽃톡에다 광명에서 뭐 다 펴고 다녔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생긴 거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럴려니 해요. 어떤 별명이든. 투신 선수하고 에이밍 선수하고 이제 1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아프리카 이후로. 네.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람이는 그때 봤던 어린애 그대로고 종혁이는 조금 이제 킹존 갔다 와서 좀 더 뭔가 박학다식해줬다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한 코치 중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배웠다는 분이요? 솔직히 저는 딱 IM에서 나진 넘어가서 송코치님 그런 다음에 나진에서 또 타이거즈 넘어가서 노페 감독님 이렇게 딱 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제 시작이기도 하고 초창기니까 그때 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좀 연륜이 쌓이면서 노련해지고 뭐 이제는 좀 다듬고 좀 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쪽이라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예상도 이렇게 했지만 이제 KT를 보고 이제 팬들 관계자들 이제 탑이 변수가 될 거다. 메타가 이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대중의 평가가 거의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 탑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솔직히 스크림 하면 또 잘하기도 하고 대회 때 좀 긴장을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좀 더 뭐라 그래야지? 가벼워진 분위기? 분위기가 좀 가벼워지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연습실이 어때요? 뭐 덥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래서 항상 반팔에 반바지. 그리고 보다시피 좀 많이 넓어요. 그래서 조금 연습 환경은 되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팬들한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아 팬분들 2라운드 때는 솔직히 코로나가 잠식돼서 오프라인 그냥 대회장에서 이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고 그냥 나중에 이제 썸머 때는 꼭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이 돼서 경기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